HS 보내드리는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쇼 잘 치자 프로바 김현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네. 그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 필리핀에서 네. 골프 치다가 제 아이언 들고 뒤돌아서 뛰어본 적 한번 있거든요. 치는 방향으로 뒤돌아서? 네. 왜? 아니 내가 파3 그린에 네. 올라갔는데 공이 네. 뚝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두 번. 아... 두 번. 똑같은 팀이. 일부러 그런 거네. 그치? 시끄러우니까. 아니. 그래서 정말 누구만 봤다 빠게 쳐가지고 제가 그냥 아이언 들고 막 뛰어갔죠. 한 20m? 그때 뛰어서 저쪽도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멈췄죠. 이러고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첫기처럼? 네. 아 정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아 제가 어제 라운드를 나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또 한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네. 퍼트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퍼트하고 있는데 공이 날라오더라고요. 아 근데 왜 화가 났었냐면 아 본인도 알고 있었죠. 공이 올라간 거. 아 쳤는데? 응. 어, 알고 있었는데 미안하다라는 표현 그런 뉘앙스나 제스처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아 진짜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약간 웃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빡에 칠 수밖에 없었죠. 두 종류예요. 네. 먹어라 그러고 치는 경우 먹어라 그러고 먹어라. 치는 경우와 난 이 클럽으로 지금까지 그치, 골프를 쳐보는 동안 이 클럽은 저거를 보낸 적이 없었어. 그렇지. 근데 맞은 거야 그게. 그렇지. 그래서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날아간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꼭 그 캐디분이 캐디분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 그치. 그 동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샷 하신 분이 정중하게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필드에서 이제 라운드를 하게 되면 캐디분들이 이제 좀 이따 치세요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간혹 보면 이제 그걸 좀 어기고 아예 안 나가요 이러고 치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그것만큼은 왜냐면 너무 안전에 직결되는 거니까 네네네. 캐디의 그 운영에 좀 많이 여러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어떤 겁니까? 오늘은 그 닉네임이 드라이버 안님이라고 아 드라이버 안 멋있는 스윙폼을 갖고 싶어서 스윙 분석 요청을 드립니다. 하면서 1, 2, 3, 4를 쓰셨는데 네. 이분도 참 고민이 많으신 분이네. 결국에는 스윙 보면은 되게 큰 이제 오버 스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오버 스윙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어요. 뭐 백스윙 탑 보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낚시 갈 때 낚시 때 어깨 이렇게 걸치고 하잖아요. 그 멀리 던지는 거 기술 아니에요? 네, 멀리 던질 때 기술이 가는데 네. 결국엔 낚시도 던질 때 어느 타이밍, 임팩트 타이밍이랑 똑같아요. 그 부분에서 줄을 놔주느냐 안 놔주느냐. 그래서 드라이버 아닌 진짜 드라이버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샷! 네, 드라이버 아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잘 확인했습니다. 그 오버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이신 것 같은데 오버스윙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닌데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오버스윙을 만들면서 그 임팩트 때 힘 전달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투어 선수들 중에 버버하슨 같은 경우는 오버스윙을 상당히 크게 해서 그 힘을 그대로 임팩트 때 전달하기 때문에 오버스윙이 오히려 더 비거리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 그러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여러 가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그립을 잘 잡고 계시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립을 잡으실 때 특히 왼손 그립에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이 새끼손가락과 이 약지손가락이 만들어내는 그 그립이 이렇게 느슨해져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까지 좀 단단히 잡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선이 이 왼손의 엄지 옆면에 그대로 이렇게 밀착이 돼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오버스윙이 될 수가 있고요. 백스윙 올라갈 때 또 검지와 엄지가 만들어내는 이 V홈에서 이렇게 밀착이 되고 첫 번째 마디에 그대로 이렇게 그립이 딱 걸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느슨해지면 이런 느낌으로 네, 빠지면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면서 오버스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립을 먼저 잘 잡고 계시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립의 점검이 완료가 되셨으면 또 하나는 어드레스 때 만들어내는 이 손의 위치와 몸통의 간격을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 그대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버 안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클럽 헤드가 뒤로 떨어지는 오버스윙을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클럽을 내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어드레스 동작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때 어깨에서 힘을 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팔이 축 떨어지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자, 이 느낌에서 자, 오른손을 왼손목을 잡아놓으시고 왼손목을 쭉
쭉 이렇게 앞으로 내빼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오른손에 의해서 펴진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이 느낌이 만들어지셨으면 백스윙 동작을 왼손을 쭉 이렇게 잡아 뺏은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왼팔이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피는 동작이 아니라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왼팔을 들어서 쭉 빼낸다는 느낌. 자, 이렇게 되면 왼팔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상태고 오른팔은 어드레스 때 그 위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동작에서 잘못된 뒤로 빠지는 동작이나 너무 앞쪽으로 가거나 이런 동작들을 조금 더 손쉽게 정확한 위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되니까요. 자, 이런 두 가지 방법, 그립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오버스윙을 방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되실 겁니다. 네, 안드라 할머님, 아무튼 이번 레슨을 통해서 우리 안드라 할머님의 드라이버가 네. 아주 멋있는 드라이버로 네, 탈바꿈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드라이버가 김은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골프장 가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거 왜지? 아, 이러지 마. 아니, 나는 못 알아봐도 당신 알아보잖아. 이렇게 있을 때 하고 머리 노려도 알아보잖아요. 하지 마.